문 닫아라. 자, 63-2 소리 내면 안 돼. 오케이. 자, 63-2. 자, 원래는 1부터 보고 2를 보는 게 더 좋은데 이거는 뭐 순서를 바꿔도 큰 상관없어. 자, 어를 보고 있어. 자, 어떤 때 붙이느냐 하는 거야. 앞에 영상을 봤으면 알 거야. 1번 미션 1번 어떤 때 어를 붙이는지 말을 하고 그 예문을 3개만 들어보세요. 자, 여기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때 붙이냐면 물건, 사물이나 a thing 또는 a person. 자, 사람을 말할 때 뭐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을 말하거나 물건을 말할 때 이렇게 어를 붙여. a star, a game, a city 도시. 자, 그 다음에 I, E, O 모음 앞에는 an animal 이렇게 해서 an을 붙이지. 자, 미션 2번 an 붙이는 거 6개만 예를 들어보세요. 자, 1파트에서 많이 나왔어. an animal, a, e, i, o, u, o 이 6가지 소리 앞에는 an이야. 자, 이것도 원래는 an animal인데 이렇게 형용사 작은 큰 이런 말은 어 뒤에 들어가고 명사 앞에 오지. 그래서 a small animal 이런 식으로. 이것도 a person인데 nice person, very nice person 그리고 어 이렇게 써야 돼. 어는 요 person 때문에 오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것들 읽고 뜻 말하세요. 3번.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다 이렇게 사람 직업들이지. 직업에도 전부 다 어를 써야 돼. A dentist, an engineer, a teacher, a composer, a famous painter, a student 이런 거. Painter는 화가, composer는 작곡가야. Engineer는 뭐 엔지니어고, dentist는 치과의사지. 자, 요 밑에 것들도 왜 그 어나 언이 붙었는지 설명하시오. 4번. 그 다음에 5번은 읽고 뜻. 자, 문제를 보면 자, 여기 있는 거. 자, 그날 매일 꼭 봐야 되는 미션이 있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문제 풀어준 거는 항상 풀고 채점하고 요거 새 거 가지고 시험을 봐야 돼. 문제. 자, 6번 미션이라고 할게. 6번 별표. 자, 위에 거 이거 읽고 뜻을 말해보세요. 대신 언을 붙여서 읽고 뜻을 말해보세요. 7번은. 자, I, E, O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다? 아, architect, 건축가 있고 E도 있지? I, E, O에서 E, electrician은 전기기술자. 나머지들은 다 어겠네. photographer는 사진사고 sales clerk는 판매원 뭐 그렇지. 자, 1번에 보니까 she's a dentist 이렇게 썼네. 자, 3번은 어떻게 쓸까? she is 이런 거 뭐라 그래? 건축가라고 해야 되겠지? She is a architect, an architect. 어떻게 할까? an 그렇지. 그 다음에 6번은 She is a photographer. 그치? an이 아니라 자, 2개 읽고 뜻 말하세요. 8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에 보면 자, 여기는 write sentences, choose from the two boxes, use a or an where necessary. 필요한 곳에다가 이걸 집어넣어라 이랬어. 어언을. 여기다가 보니까 어언이 없어. 자, 오른쪽에 있는 말들의 읽고 뜻을 말하시오. 9번. Old house, party, party, office, 사무실, artist, 미술가, foreign language는 외국어야. Question, question, 질문, bike, 자전거지. 자, 10번 여기에 on 붙는 거를 말해보세요. 어 붙는 거를 말해보세요. 어와 on을 붙이는데 on을 먼저 다 말하고 그 다음에 어를 말해봐. 자, on 어디 있어? 아, A, E, O, 어 시작하는 거니까. on old house, on office, on artist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Jane, Rebecca works in 해보자. Rebecca works in 일한다 on office, 그지? 어, 어를 꼭 붙여야 돼.
Tonight I'm going to 간다, 갈 거다? A party. 그렇게 되겠지? 파티에 간다. Tom never wears. 절대 안 입는데. 안 쓴다, 안 입는다. 쓴다, 입는다, 착용하다는 게 hat. Wears a hat. 이렇게 되지. 자, 그 좀 전에 세 개 읽고 뜻하세요. 11번. 그 다음에 12번은 나머지 풀고 채점하세요. 자, 다시 말하지만은 내가 풀어준 좀 전에 한 열댓 개의 문제들은 꼭 풀고 채점하고 당일날 수업 들은 당일날 풀고 채점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요 새 거 가지고 시험을 꼭 봐야 돼. 자, 요거는 끝. 자, 그 다음에 오늘 미션은 별표 플러스 홀수 2개, 짝수 1개.